저에게 묵직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16화에서 자신을 낳아준 태스미 변호사와의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태스미가 우영우에게 지금 힘들지 않냐고 합니다. 좋아하는 선임 변호사도 없고 후임으로 온 선배 변호사는 괴롭히고 사내 연애도 해봤지만 안 됐지 않냐며 한바다 회사에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영우는 자신을 흰고래 무리 속 외뿔 고래에 비유하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를 위해 학교 엄마들이 전통장 담그기부터 시작한 바른 먹거리 학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값싼 수입산 콩과 첨가제를 넣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류를 흰고래 무리 속 외풀고래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식자재를 넣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매년 장 담그는 행사를 통해 직접 전통장을 만들고 발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맛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 먹거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 수제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열대 과일의 일종인 망고와 아주 귀한 패션 후르츠를 넣어 건강에 좋은 수제청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함께 들어가는 망고는 이젠 워낙 익숙한 과일이라 많이 알고 있는데 패션 후르츠는 처음 보는 과일이네요. 근데 요 아이가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우선 달달한 과육인데도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비타민C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피부 미용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망고 패션 후르츠 수제청을 만들어 볼까요? 바른 먹거리 학교 대표님이 망고 패션 후르츠 수제청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수제청 재료는 미리 살짝 얼려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재료를 구매하신다고 하네요. 먼저 패션 후르츠를 흰 속살이 함께 벗겨지지 않도록 수저를 이용해 살살 노란 가육만 꺼내줍니다. 패션 후르츠의 속살을 죽이 되도록 으깨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수제청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수제청의 발효를 도와줄 흰 설탕은 과육량과 동량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망고 차례네요. 오래 기다렸니? 요 아이도 플라스틱 수저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 으깨어줍니다.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요거트를 미리 먹었기에 망정이지. 손목이 아프지만 나만의 수제청을 위해 휘릭휘릭 나느냐 손믹서기. 맛의 강도를 올려줄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상큼한 레몬입니다. 레몬즙을 넣어주는 게 맛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이제 담아볼까요? 열처리한 유리병에 조심조심 넣어줍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노란 가육 안에 검정색 씨앗이 오도독 깨무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바른 먹거리 학교 안에는 냉장 유리 진열장에 우리가 만든 망고 패션 후르츠 외에 다양한 과일청들이 진열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등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에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외국인들에게 선물로 보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며칠 전 만들어 발효 보관 중인 망고 패션 후르츠 수제청을 넣어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왠지 비타민이 몸속으로 타고 피로를 물리쳐 줄 것 같네요.